네, 안녕하세요. 오토샐러드입니다. 오늘 리뷰하게 될 차량은 아우디 A6 45 TFSI 가솔린 차량인데요. 오늘 아우디 차 시승을 도와주시게 될 딜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토셀러드 여러분. 저는 아우디 해안모터스 강남 도곡로전 시장에서 근무 중인 박세욱 주임이라고 합니다. 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번에 이제 저희 이메일로 조금 보내주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우디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인 A6를 시승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하면서 나머지 얘기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주행 모드가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 있는데 출발하기 전에 보시면 일단 승차감이 차량의 기본적인 세팅값이거든요. 만들어질 때그 세팅값으로 한번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출발해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네, 뒤로 그렇습니다. 돌아갑니다. 이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되게 조용한 게 느껴집니다. 저희는 근데 일단 보통 뭐 디젤 모델이 조금 뭐 시끄럽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으시는데 고객님들이 저희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고객님들에게 뭐 디젤이다 가솔린이다 말씀 안 드리면 다 가솔린인 줄 아셔요. 그만큼 또 디젤 모델도 정숙하기 때문에 그쵸. 이게 독일 3사 중에서 아우디의 정숙성이 가장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독일 3사 모든 차량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직접 느껴보고 많이 타보니까 아무래도 A6가 정숙성이나 승차감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다 훌륭한 차량들이지만. 최근에 이제 A6가 할인 같은 것도 많이 해주잖아요. 이제 조금 이슈가 있었죠.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A6 차량 이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원래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23년식부터 프리미엄 등급 이상부터는 HD로 이제 변동이 됐어요. HD 매트릭스로. 근데 아무래도 반도체 수급 때문에 라이트가 일부 빠진 모델이 있습니다. 매트릭스 라이트가 아니고 일반 LED가 들어가면서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할인율이 월등히 좀더 높았죠. 고객님들한테. 보통 이제 매트릭스 LED가 빠진 차량이라면 그 할인이 얼마까지 들어갔었나요? 이게 최고 많이 들어갔을 때는 현금으로 하면 가솔린 모델은 23%인가 4% 정도까지 그래도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긴 했네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A6의 전체 센터페이셔 디자인을 보면요. 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렇죠. 굉장히 이제 물리적인 버튼들이 거의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햅틱식 터치스크린 그리고 맞습니다. 여기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스크린 이런 게다 통합이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뭐 아래쪽은 쉽게 공조 시스템이랑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쪽이 이제 아무래도 뭐 블루투스나 차량의 직관적인 정보, 주행 모드 등 그런 거를 직접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터치스크린으로 이렇게 풍향이나 풍량 이런 것도 조절이 다 가능한 공조 풍경이랑 뭐 시스템이네요. 이제 바람이 오는 위치까지 모두 다 조절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피드백이기 때문에 햅틱 반응이다 보기 때문에 너무 살짝 대시면 안 되고 그래도 약간은 힘을 줘서 뚝 눌러야 이제 진동이 옵니다. 쭉 눌러야지 이제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너무 살짝 이렇게 휴대폰처럼 터치를 하면 안 돼요. 조금은 힘을 주셔서.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좋아하셔. 그렇게 세게 눌러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른다는 느낌만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눌러. 그냥 꼭 비슷비슷한데요, 그냥. 그렇죠. 근데 확실히 많이 간결해지면서 이게 좀 조잡스러움도 전혀 없고요. 아무래도 실내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왔어요. 26 모델 같은 진짜 경우에는. A6 아우디가 이제 디자인하면 최고잖아요, 이제. 그렇죠. 물론 앰비언트 라이트도 저희는 이제 뭐 라인 등이나 표면 등이 둘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어두워야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낮이어서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아쉽네요. 그렇죠. 혹시 그러면 앰비언트 컬러는 총몇 가지가 들어가나요? 저희는 이제 직접적인 선택은 30가지 이상으로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을 하시면 뭐 900가지 이상 조합으로도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되게 많이 조합까지 가능하네요. 네, 고객님의 취향껏 조합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좀 드라이브 모드도 한번 써볼까 하는데요. 이게 드라이브 모드는 총몇개 있는 건가요?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일단 보편적이게는 효율 모드, 연비 주행 모드랑 승차감, 차량의 기본적인 세팅값,
그다음에 오토 모드. 오토 모드요. 그다음에 스포츠 모드 이렇게 네 가지로 있고 네네. 개별 설정으로도 뭐 스티어링 휠 무게 같은 것도 직접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주행 모드를 또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아. 원하시는 대로. 네네. 뭐 주행은 스포츠로, 뭐 스티어링은 뭐 승차감 균형 스포츠 이렇게 나눠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원하시는 주행 스타일대로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어. 한번 주행 모드를 좀 변동 도와드릴까요? 예, 한번. 한번 스포츠 모드로도 한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 네네. 확실히 좀 뭐 페달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어, 그러네요, 보니까. 예. 지금 이게 45 TF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출력이 250마력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이제 37 토크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지금 이게 초반 가속력에서도 전혀 답답함도 없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쵸. 뭐 200마력이 넘어가면 솔직하게 네네. 크게 답답함을 느낄 일이 없어요. 그쵸. 더구나 저희 국내에서는 그렇게 뭐 다른 독일들처럼 네. 쭉 밟을 수 있는 거리가 뭐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타시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출력이죠. 그렇죠. A6면은 45 TFSI 쿼트로 모델을 사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조용하고 속도감도 뭐 주행 스타일도 부족하지 않고 네네. 실내 디자인도 이쁘고 안정성도 뭐 알루미늄 바디가 들어가서 차량이 그렇죠. 조금 더 충격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뛰어나고요. 그렇죠. 이 차량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패밀리카로 타시기에는 정말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 이게 패밀리 세단으로도 되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들 구매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경쟁 모델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E350 그리고 BMW의 530i 이렇게 경쟁을 많이 하고 또 비교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5시리즈랑 E클래스랑 많이들 비교하시죠. 그렇죠. 제가 저번에 이제 530i M 스포츠 패키지를 타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M 스포츠 패키지의 특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530i는 좀 되게 튀어나가는 맛이랑 좀 단단함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5 시리즈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이제 번 드라이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주행 능력 같은 거는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텐데 네네. 그래서 조금 뭐 속도를 즐기시는 분들이나 밟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5 시리즈를 조금 더 좋아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약간 주행 능력이랑 뭐 실내 디자인, 네. 승차감 이런 걸 모두 다 고려하셨을 때는 저희 차량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우디 딜러로서가 아니라 네네. 그냥 가장 밸런스가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A6만 해도 그 되게 좀 컴포트하면서도 좀 운전의 재미도 살짝 좀 가미된 게 아닌가 그쵸.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저도 이제. 그리고 아무래도 뭐 라이트 기술력이나 실내 디자인, 그쵸. 외부 디자인이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우디가 이제 첨단 기술의 발전이 되게 빠른 브랜드 중 하나잖아요. 아우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명 회사라 불릴 정도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에 대한 기술력도 뛰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진 쪽도 보면은 이제 예전에 아우디가 좀 전투기 엔진도 만들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터보 기술도 많이 발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우디가. 그렇죠. 그 기술이 이제 TFSI 기술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TFSI도 있고 저희가 이제 터보 직분사 TDI 엔진도 네네. 차량에 가장 먼저 적용을 시킨 게 저희 네. 아우디 브랜드예요. 모든 브랜드 중에. 예, 그렇죠. 이제 아우디의 슬로건인 뭐 기술을 통한 진보. 그렇습니다. 그 슬로건처럼 이게 진보된 기술력이 이제 아우디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거든요. 아우디가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준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지금 저희도 예. 뭐 전기차들도 그렇죠. 모두 전면 준비 중이고 이제 모든 차들이 내연 기관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그렇죠. 앞으로 개발을 하고 투자하는 차들은 전기차거든요. 모든 브랜드들이. 아,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네. 테슬라와 같이 조금 앞서 나가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아무래도 진보된 기술력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제 발전을 시키는 브랜드니까요. 아무래도. 그리고 전기차 지금까지 출고됐던 차들도 네. 편 같은 부분도 굉장히 소비자분들께서 만족을 하시고요. 그렇죠. 이게 언덕에서도 그렇게 힘이 딸리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죠. 부족하지 않죠.
솔직히 아우디 A6를 산다 하면은 뭐 45 TFSI를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가솔린 모델이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많고 요즘 디젤 모델이 고객님들께서 이제 인식이 네네 아무래도 뭐 조금 가솔린보다는 밀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디젤 모델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찾아주셨었어요. 그렇죠. 아우디가 그래도 디젤 기술은 월등하다고 볼 수 있긴 하니까요. 그렇죠. 디젤 엔진이 유명했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쟁 모델 중에서 이제 E클래스의 E350도 있는데 E350은 이제 가격이 9천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뭐 OCLG, E클래스, A6 다 훌륭한 차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다 저는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기한테 네. 가장 맞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낫다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제 차량 가격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량이 조금 뭐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그렇죠. 저희 아우디 쿼트로 모델은 그래도 가솔린 쿼트로 모델은 7,900만 원대인데 네네. 이제 E클래스는 뭐 8,9천만 원도 쉽게 가니까 그렇죠. 근데 직접 프로모션 같은 것도 비교를 해보시고 실 구매 때는 이제 6천만 원대에도 가능한 상황이 많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래도 저는 가격이나 옵션 이런 편의성을 따졌을 때는 아우디가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렇죠. 보증 기간도 5년에 15만 킬로로서 이제 고객님들도 한번 차량을 구매하시면 5년 동안은 크게 뭐 나가시는 비용이 없을 거예요. 기름값 말고는. 그렇죠. 이게 보증 기간도 되게 넉넉한 것 같고요. 그렇죠.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는 기본 3년이잖아요. 그렇죠. 뭐 3년도 있고 연장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5년을 해주는 것만큼 그만큼 완성도는 자신이 있다 그렇죠. 라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고객님들께서 솔직하게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네. 그 차량을 탄 지 3-4년 만에 미션이나 엔진 쪽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비도 뭐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도 발생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3년 타고 뭐 미션이나 엔진을 이렇게 교환하기가 어렵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억울하고 맞습니다. 입장은.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길게 해드리고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네네. 5년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5년에 5년 후에 15만 킬로기 때문에 네네. 뭐 3만 킬로 정도 1년에 3만 킬로까지는 여유롭게 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A6에는 이제 혹시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나요? 반자율 주행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죠. 이게 스티어링 휠에서 조작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 A6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 이제 크로스 컨트롤을 쓰려면 그 여기 뒤편에 이제 뒤편 아래쪽에 지금 레버가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로 이제 조작을 하는 겁니다. 레버로도 조작이 가능하고 그쪽에 네. 이제 위로 내리고 밑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기능은 앞차와의 차선 간격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네. 레버 전체를 내렸다 올리시면 속도 조절. 올리면 또 이렇게 계기판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보통 시작하실 때 그 위쪽 레버에 있는 위쪽 레버 왼쪽에 있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먼저 켜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버튼 딸깍 누르면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도 차선 이탈 방지 기능도 같이 이쪽에도 다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그걸 켜주시고 반자율 주행 밑에 레버를 눌러주신 다음에 속도랑 간격만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직접 조달을 하시면은 반자율 주행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당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걸 앞으로 당기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앞으로는 당기실 필요가 없어요. 당길 필요 속도는 이렇게 위로 아래로 내리시는 거고 네네. 앞차와의 간격은 이쪽에 옆에 또 레버가 있기 때문에 아 앞으로는 당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간편하네요. 네네. A6 차량 네 지금 뭐 잠시 이제 타보시긴 했는데 한번 조금 거리를 와보셨잖아요. 예 그렇죠. 한번 느낌은 어떠세요? 고객님들이 직접 느껴보는 OCLG랑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은 장점이고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장점이라면요 네네 이제 OCLG랑 비교하면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부드러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E클래스랑 이제 OCLG의 중간 정도에 와 있는 승차감이랄까.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나쁘게 보면은 네네. 조금 이도저도 아닌 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거는 살짝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실내가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요? 마감재 네, 같은 고급스럽습니다. 부분에도 저희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네네.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뭐 애매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쵸 애매한 게 뭐 나쁘지는 나쁜 점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항상 평 중간 이상은 간다 이거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타보신 분들은 근데 뭐 E클래스도 타보시고 O시리즈도 타보시고 A6도 타보시고 많이들 비교하시잖아요. 그렇죠. 타보신 분들은 근데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 뭐 승차감은 가장 뛰어나다고도 하시는데. 그렇죠. 물론 뭐 각 영업사원 분들한테 말해주시는 게 다르겠죠, 고객님들도. 어, 그쵸. 이게 보면 우드도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네, 우드 트림 이렇게 진짜 우드예요, 이거. 아, 이게 이 벤츠의 우드랑 비교해도 저는 손색이 없을 정도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대시보드 위에는 어떤 소재인가요? 대시보드에는 일단 일반 가죽이 들어가는데. 네네. 그래도 시트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네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마감재를 비교를 해보셔도 저희가 가장 좋아요. 이 같은 가격대에서. 예, 그 아우디도 되게 마감재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벤츠에서 뭐 6천만 원대에 이 차량을 가져온다 프로모션대는. 네. 금액대 이 정도 옵션이랑 이 정도 마감재를 가져온다. 그건 힘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거의 한 8천이 넘어가야지 되더라고. 근데 저희도 8천이 넘어가면 더욱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렇죠. 매장제... 안에 마감재나 소재 같은 게 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A6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요. 네네. 시트 색상이 이제 총 두 가지밖에 없던데 이게 베이지도 있는데 네. 블랙 브라운 베이지. 베이지가 정말 이뻐요. 네네. 정말 이쁜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재고가. 아, 소량으로 들어오죠? 소량으로 들어오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 그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베이지가 한두 대씩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뭐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 좋은 조건에도 가능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속 안정성 면에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A6가. 네네. 그리고. 생각 외로 좀 탄탄하면서도 좀 편안함도 좀 보여주니까 이게 장거리를 주행할 때도 생각보다 되게 편할 것 같고요. 지금 시트도 이게 전혀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죠. 푹신푹신한 꽤 이제 푹신한 느낌이라서 피로감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걸로 타다 보면. 그리고 차량이 좀 뭐 안전하게 무난하게 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장거리 주행하실 때도 반절 주행도 차선을 되게 잘 읽어요. 네. A6 차량이 기술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장거리를 갔다 와 보면 차마다 그 피로도가 확연히 달라요. 그렇죠. A6 차량은 피로도가 그래도 저는 조금 만족스럽다. 별로 많이 그렇죠. 차지는 않는다. 반절 주행도 사용하면서 다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A6 하면은 또 45 TFSI 뿐만 아니라 이제 40 TDI랑 45 TDI, 50 TDI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임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가장 최고의 트림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가솔린과 디젤 중에 어떤 걸로 말씀하시나요? 뭐 다 이제 놓고 본다면요 이제. 근데 저는 모두 다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네네. 저는 출퇴근 거리가 조금 길어요. 네네. 제가 강남 도곡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제 네네. 사는 곳은 경기도 양주기 때문에 아, 네네. 하루에 왕복 100km가 넘거든요. 네네. 저희는 근데 디젤 모델이 그래도 평균 연비가 18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네네. 저는 주행 거리가 많은 만큼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디젤 모델을 택할 것 같아요. 모델. 제가 구매를 하게 된다면. 디젤 모델을요? 그렇죠. 이 기름값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가솔린도 15, 16 그냥 나와요. 아, 진짜요? 디젤은 20 이상도 수두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 연비가 진짜 좋거든요. 연비가 되게 잘 나오네요. 그렇죠. 제가 뭐 부자였다면은 기름... 야, 카메라 잠시만. 뭐 기름값 같은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면 뭐 가솔린 타는 것도 좋은데 네네. 저는 근데 디젤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직원분들도 디젤을 많이 타시고 네네. 디젤 차량을 뭐 같이 한번 얻어 타보면은 뭐 시끄러운 부분도 많이 없고 괜찮아요. 저는 연비도 훌륭하고 저도 이게 A6를 타보면서 이 가솔린도 되게 조용한데 디젤 모델은 또 어느 정도로 조용할지 그것도 궁금해져가지고요.
디젤이 아직 실용차가 없는데 다음에 네. 한번 생기면 제가 비교 시선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아우디의 6기통 디젤 차량들이에요. 아, 45 TDI, 50 TDI. 예, 예. 45 TDI가 근데 진짜 저는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네. 6기통 엔진을 네. 그 가격대로 또 구매할 수가 없어요. 절대 구매를 못하죠. 보통 6기통은 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가격대로 6기통을 구매하는 거는 정말 가성비가 훌륭하다 생각이 돼요. 그렇죠. 6기통 디젤 아우디 차량들이 가성비는 되게 훌륭한 것 같고. 그래서 6기통이랑 4기통은 또 다른 차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뭐 가솔린을 원하셨다가 가솔린이 네네. 만약에 재고가 없는 상황이면 네네. 조금 더 보태셔서 6기통 디젤 엔진을 사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고 만족하실 만한 방법이라 생각이 돼요. 예, 그렇죠. 이게 거의 시내 위주 주행이지만 이제 시내에서도 전혀 불편 없이 편하게 이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네, 잠깐 한번 쭉 밟아보셔도 네. 차가 없으니까 스포티함이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쭉쭉 밟는 대로 쭉쭉 나가기 때문에 이게 살짝만 밟았는데 이게 그쵸? 확 나가네요. 그러니까 붕붕 튀어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뭐 다시 진짜 이게 A6도 스포티함은 전혀 부족하진 않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뒤에 친구분도 지금 뒤에 한번 앉아 계시는데 혹시 뭐 승차감 어떠셨어요? 뭐 뒤쪽에서도 느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가장 중요하죠. 다른 차들에 비해 좀 약간 코너링 돌 때 흔들리진 않고. 그렇죠, 안정성이 뛰어나죠. 그렇죠. 부족함 주행감도 이제 뒤로 아무래도 이제 앞 차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지 막. 좀 편안했어요. 근데 편안한 게 최고죠. 최고의 천사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실내 공간도 되게 넓게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기본 트림들이 네. 우리는 아우디는 전륜 기반보다는 이제 보통 5시리즈 죄송해요. 5시리즈랑 E클래스는 후륜 기반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이제 4륜 기반의 전륜 모델도 있고 4륜 기반의 4륜 모델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후륜 모델들보다는 후륜이 없어요. 네네. 이 A6 트림에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엔진 특성상 배치할 때 이 2열 공간을 후륜 모델들보다는 전륜 기반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넓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공간선도 5시리즈나 E클래스에 비해서 레그룸 쪽이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느꼈을 때도 확실히 530i보다도 좀 더 넓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제 수입차가 뭐 국내 차량보다는 당연히 실내가 좁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A6 차량 정도면은 뭐 훌륭하죠, 이 정도면. 엄청 크신부진 타시진 않는 이상 그렇죠. 뭐 전혀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샷시라 하셨잖아요, 이 차체도요. 알루미늄 바디가 들어가죠. 알루미늄 바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경쾌한 면도 있고 이게 강성에서도 또 우수하지 않나. 그렇죠. 강성 딱딱하고 가볍죠, 차가. 그렇죠. 그래서 안정성도 뛰어나고 가볍다 보니까 그만큼 연비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실내로 유입되는 그런 엔진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해요, 저희는. 아우디가 진짜 정숙성 면에서도 진짜 뛰어납니다. 웬만하면 거의 아직 렉서스를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거의 렉서스 못지않을 정도의 정숙성을 보여줄 듯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다만 이제 아우디한테 좀 바라는 점이라면 좀 더 시트 색상을 좀 더 다양하게 해주거나 저희 세 가지 있어요. 그래도 블랙, 네. 브라운, 베이지.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좀 옛날에 조금 있었죠. 네, 그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아우디한테 아쉽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아무래도 조금 이제 대처를 좀 대처가 조금 부족했다 생각해서 인식이 네,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뭐 그것도 직접 타보셔야 느끼는 거고 저는 그 시절에는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쪽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어서 뭐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타격이 얼마나 컸을지는 아직 짐작이 안 되네요.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근데 지금 모델들은 이제 뭐 네. 장구장도 많이 없고 그렇죠.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23년식부터는 HD 매트릭스가 들어가면서 기존의 A7 모델에 들어갔던 23년식이 있었으면 보여드릴 텐데. 아 이건 아쉽게 22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트릭스 LED가 들어갔고 23년식부터는 HD 매트릭스 LED 라이트가 HD 매트릭스 LED 라이트요. 예, 차이점이 뭐 이 일반 매트릭스 LED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좌우로 시야가 없을 때 좌우로 라이트가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네네. 시야를 찾아주는 장점이 있었는데 HD 매트릭스는 이제 상하 좌우 모두 아... 시야가 없는 곳에 가면 이 라이트가 계속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 이제 오토로 두시면 고객님의 시야를 밝혀주기 위해 네. 그래서 저희 아우디는 항상 오토로 두시고 사용을 하셔도 정말 뭐 아무리 어두운 곳에 가셔도 전혀 뭐 걱정이 되질 않아요. 그쵸. 라이트가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보다 안전적인 운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밤에 보면 더 그 진가를 알 수 있겠네요. 밤에 타시면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와 라이트까지 하면 확실하게 밤에 시승하는 걸 추천드려요. 예,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한번 다 도착했는데 거의 네 그쵸 타보시니까 뭐 어떠세요? 그래도 생각보다 승차감도 좋았고요. 이게 확실히 또 BMW 못지않은 그런 컴포트함도 생각 외로 잘 보여주고 있어서요. 굉장히 탈만하게 느껴졌고요. 아우 다행입니다. 그래도 조금 뭐 시트 색상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그렇죠. 뭐 아쉬운 점들도 당연히 고객님들 입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또 그래도 A6는 생각보다 좀 마음에 드는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그래도 단점은 조금 그냥 몇 가지만 빼고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사람마다 네. 느끼는 게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뭐 재밌게 시승하고 네. 만족스러우셨다니 다행입니다. 아 네, 저도 이제 다음번에는 A6 디젤 모델 6기통 디젤을 궁금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6기통 디젤이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제가 가격에 한번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 가격에 6기통 디젤 구매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A6 45 TBDI나 50 TDI 같은 모델이 있으면 한번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이렇게 이제 A6 시승기를 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시승기랑 그 리뷰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